안녕하세요. 니트라인이라는 브랜드로 여러 가지 뜨개 보조 장비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개를 좋아하시는 만큼 뜨개를 준비하는 과정도 재미있을 수 있도록, 그냥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장비 자동 울 와인더에서 이번에 선보이게 될 제품은 니트라인 그랜드라는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드 피아노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랜드 피아노의 어떤 그 피아노 느낌을 좀 많이 내고자 이번에는 이 노브의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한 옥타브를 속도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그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꽂고 이제 전원을 꽂으면 이런 멜로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도 소리가 납니다. 여기 도, 속도가 제일 낮은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8단계의 속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의 어떤 느낌, 그 피아노의 느낌, 그런 거를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설명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관이 있습니다. 지관 있고, 그다음에 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답터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하나 더 네, 동봉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이 아답터는 100V에서 240V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은 24V입니다. 이 DC잭은 범용잭인데 설명서에 상세한 크기 같은 거를 이렇게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얀 가이드인데요. 이게 실을 걸어서 실이 이제 좀 텐션 같은 것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적정한 거리를 조정해서 드럼에서 실이 잘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입니다. 텐션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텐션은 처음에 하나 구성했는데 하나는 힘이 좀 약하고 또 실의 종류가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텐션 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적절한 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돼지꼬리 모양처럼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실을 이제 이쪽으로 통과하셔가지고 텐션에 여기 부분하고 두 번째 텐션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텐션은 위치를 조절하시면 실이 안 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시면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것도 다 따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임의대로 수정을 하시면은 실이 잘안 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관인데요. 콘사를 이렇게 감으시죠? 감아서 이렇게 시중에서 이제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감을 때그 특별한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지관이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콘 모양이 약간 몸풀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한 3도 30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보다 좀더 파이가 더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계에서는 3도 30분짜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몇 개씩 이렇게 동봉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본체가 있는데요. 이제 본체 옆에 보면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이 밴드도 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사용 방법을 벗어난 행위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좀 사용을 해주시고,
어린애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최대 2400rpm까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정밀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틀어져도 실이 이쁘게 감기지 않고 잘안 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작 중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정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닿거나 그러면은 기계가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먼지 닦는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걸 해도 상관없지만 물을 이렇게 수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엎질렀다든지 뭐 그런 거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부분에 윤활유들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닿으면 회전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스틸류보다 아무래도 이제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하면 또 기기가 실이 또잘안 감겨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이 반드시 잘 풀리게 해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풀리게 해야 여기에 직관에도 잘 감깁니다. 그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동작을 할때 실을 감을 때 그냥 놔두고 어디 뭐 하지 마시고 수시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계들이 뭐 이렇게 그 산업용 기계처럼 이렇게 보호 동작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실이 끊어졌거나 그다음에 실이 뭐잘 이쁘게 잘안 감겨진다 그러면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 사항이니까 정말 실을 더 이쁘게 감고 잘 사용하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을 감기 위해서 설치하고 양 가이드를 설치하고 전원을 꽂고 실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계를 위치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어디다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평평한 바닥에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평평한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고 실이 잘 풀려오게끔만 하면 사실 설치는 다 끝나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저희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드냐면 실이라는 이 부하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너무 빨리 했을 경우에는 끊어지고 또 너무 힘을 많이 줬을 때도 끊어지고 또 너무 느리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늙다고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을 자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산업용 기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좀 익숙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 뜨개를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실 감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실 감는 것도 재미를 느끼시고 뜨개도 재밌게 하시면은 정말 뜨개가 2배 이상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계의 특성과 이실 사용법과 텐션 사용법 이런 것만 좀 아시면 정말 실을 이쁘게 감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실하고 뭐 똑같이 감긴다는 건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실이 이쁘게 감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위치를 시켜주세요. 이 장비에 보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있지만, 그래도 평평한 바닥에 놓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무게가 한 4.5kg 정도? 약 4.5kg 정도 되는데, 뭐 성인 남녀가 이렇게 들더라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얀 가이드는 그 본체 앞에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지지하고 구멍에 이렇게 꽂으면 네,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고 또 아답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 보면 잭이 있습니다. DC 잭. 이렇게 잭이 보이실 겁니다. 잭을 연결해 주시고
전원 콘센트에다가 꽂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디디딩 하는 이렇게 멜로디가 나옵니다. 아마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관을 끼워볼 텐데요. 이 지관은 그립에 핸들 부분이 있고, 여기 밴드가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길 잡고 쭉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안 빠지죠. 뺄 때는 아까 핸들 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 사항은 여기를 좀 이렇게 청결하게 해주시면 더잘 고정이 됩니다. 여기 먼지가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고정이 좀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관을 끼우기 전에는 여기 청소를 한번 해주시고, 지관을 이런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노브를 이렇게 누르면 최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감기 할때 이것도 한번 살펴볼겠네요. 우선 이걸 제거하고, 자, 최저 속도에서 이렇게 드럼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 빠른 속도.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요 노브는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하나씩 증가하면 그 딸깍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최저 속도가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한 옥타브 속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얇은 실부터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실이죠. 자, 돼지꼬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텐션에 보면 아까 중간에 이렇게 거는 고리가 있었죠.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드럼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따로 공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관 있는 쪽을 좀 들어가지고, 여기 아래쪽, 지관 아래쪽으로 요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한세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렇게 놓여주시면 됩니다. 드럼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는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드럼으로 이렇게 실이 정확하게 드럼으로 가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때 최저 속도로 해놓고 1단으로 그러면 실이 이제 어느 정도 감길 겁니다. 이게 잘 감기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자, 지금 속도를 높이면 사실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딱딱한 고체이고 여기도 딱딱한 고체이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가 어떤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천천히 도나 레, 미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레미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쭉 어느 정도 감아주시고 약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실이 감긴 두께가 한 어느 정도 조금의 두께가 보일 때 그때 이제 속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기계가 안정적으로 잘 돕니다. 자,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속도를 최대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이 실은 굉장히 얇은 실이고, 지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이제 감을 수 있는 크기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지름이 15cm 정도 감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한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를 이제 감은 건데, 요 정도 크기가 한 30분 정도 가량 걸립니다. 근데 하여튼 요런 것들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게 아까 속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최대 속도가 한 2400rpm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드리면, 1분당 2400rpm이니까, 초당 2400 나누기 60 하시면, 40바퀴인가요? 6, 4, 24. 예. 40바퀴 정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기계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그 정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다 감고 나면 이제 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뺄 때는 여기 보조 장치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핸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돌려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돌린다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빠집니다. 감은 모습은 잠깐 옆에서 측면에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 4층이, 이렇게 4층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감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두꺼운 실을 좀 감아 볼게요. 자, 요거는 굉장히 좀 두꺼운 실인데요. 손에서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두껍죠. 자, 실을 고리에 걸고 텐션 안쪽에도 고리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리고 드럼의 아래쪽으로 실을 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지관을 코네 큰 부분 쪽을 먼저 이렇게 핸들 쪽을 잡고 이렇게 쭉 밀어 넣습니다. 자, 드럼 아래쪽에 있는 실을 몇 바퀴 이렇게 지관에다 감아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드럼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몇 바퀴 감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이 드럼에 왔다 갔다 이렇게 잘 감기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 속도로 이제 어느 정도 감겼으면 조금 속도를 높여도 됩니다. 자, 속도를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감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약간 대각선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겼습니다. 옆에 보시면 4층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이 콘에 감기는 모양은 실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기계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오차에 따라서도 실 감기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은 기계에서 감았는데 어떤 실은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감기고, 방금 보신 것 같이 이거는 얇은 실들은 또 이렇게 감기고,
또 같은 실인데 얇은 실은 또 이렇게 감깁니다. 또 텐션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도 이 옆에 이제 사층이 약간 불룩하게 나오기도 하고 직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기계적인 또 오차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제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제품입니다.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물질이 이제 끼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가 이게 보호 동작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소비자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나 신체 일부가 삽입이 되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보호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호 동작입니다. 절대로 이제 소비자분들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호 동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제품 니트라인 그랜드 콘 와인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뭐 AS 관련된 부분, 어떤 문의든 상관없으니 저희한테 톡톡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개 생활뿐만이 아니라 뜨개 생활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즐거울 수 있도록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라 AS 관련된 문의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